여러분들 다들 이거 한 번씩은 상상해본 적 있을 겁니다. 초반방어 사기캐 둘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카메라맨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이게 있는데요. 이게 초반방어가 정말 사기입니다.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이랑 초반방어 사기캐 이것도 있죠. 다크 스피커맨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이 업타카를 빼고 이 다크 스피커맨을 넣어서 한번 둘 중에서 누가 잘 막는지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바로 들어가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이게 처음에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킵 누르시고요, 여기서 산타 카메라맨 소환을 줍니다. 레이저 카메라맨은 여기, 그리고 다크 스피커맨은 여기 이렇게 놓을 겁니다. 이게 다들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가격은 일단 똑같고요. 일단 처음에는 레이저 카메라맨, 다크 스피커맨 두 개 다 놓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렇게 탁 놓으면은 어 뭐야? 어 나 매딕을 설치했네. 잠깐만, 나 뭐 하냐? 나 매딕 설치 왜 해? 어 잠시만요. 아 다시. 아니 바보야 나 진짜. 아니 매딕을 설치해버리면 어떡해. 다시. 나 돈이 왜 없나 했어. 어 돈이 왜 없는 거지 했는데 매딕을 설치했네. 얘 2레벨, 얘도 2레벨 찍어보겠습니다. 다크 스피커맨은 3레벨로 할게요. 벌써 하나 흘렸습니다. 다크 스피커맨. 아 이러면은 아하 77 맞게 흘려버리면 어떡해 이 녀석아. 흘리면 안 되지. 다크 스피커맨 7라운드인데 아직까진 잘 맞고 있어요. 이게 게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초반 방어만 보는 거라서 초반만 잘 막는지만 보면 돼요. 일단은 레이저 카메라맨 아직까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. 2레벨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잘 막고 있는 모습. 다크 스피커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. 이거 안 되는데? 잠시만 이거 뚫리는데 이러면? 레이저 카메라맨 뚫리나요? 아 이거 때문에 뚫리네. 아 다크 스피커맨 너 못 막는 거 아니야 이거? 아하 이거 벌써부터 뽀록 났죠? 다시 하겠습니다. 이거 왜 다시 하냐, 이게 하나하나 다 써봐야 될 것 같아. 처음에 누가 더 잘 막는지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. 일단 처음에 다크 스피커맨 깔아가지고 여기서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레이저 카메라맨으로 가볼게요. 여기다 소환하겠습니다. 여기다 소환하고 2레벨 찍어놓고 구경할게요. 과연 이 다크 스피커맨이 얼마나 잘 버틸지 궁금한데요. 내가 봤을 때는 한 10라운드까진 버틸려나? 솔직히 이 다크 스피커맨은 3레벨까지 찍으니까 초반에 3렙까지는 찍으니까 3레벨까지만 찍어놓겠습니다. 3렙 찍어놓고 과연 어디까지 막는지 볼게요. 근데 이 다크 스피커맨이 옛날부터 좋았잖아요. 이제 제가 토탈이 처음 할 때도 이 다크 스피커맨이 있었고 진짜 초창기 때 이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어요. 좋은 스피커맨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겠고요. 원래는 닌자 카메라맨을 많이 썼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크 스피커맨이 버프를 먹은지 모르겠는데 다크 스피커맨이 좋다고 평가가 들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막 카메라맨을 스피커맨으로 틀리고 스피커맨을 카메라맨으로 틀리고 이래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아니 사랑님 스피커맨이랑 뭐 카메라맨 구분 좀 해가지고 말해주세요 라고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아니 얘들아 모를 수도 있지. 나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야.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자. 일단은 다크 스피커맨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. 오 아직까지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. 과연 어디까지 막을 것인지. 가성비로 떨어졌을 때는 지금 여기다가 얘가 500원이거든요. 500원 500원 치고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. 지금 라운드는 9라운드인데 뚫리기 시작하죠. 슬슬 하나가 뚫렸고요. 과연 아 뚫려요. 아이고 또 뚫렸고 두 개 세 개 프리패스 다 뚫리네요. 아 이렇게 되면은 다크 스피커맨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제 집을 부수고 있는데 제 마음도 같이 부서지네요.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이거 봐봐요. 이거 보세요. 끝났습니다. 3분 36초에 끝이 났어요. 과연 다음 라운드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은 몇 분 버틸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 더 잘 버티지 않을까 얘가? 똑같은 자리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은 자리에 설치 그리고 업그레이드 준비 완료. 얘는 400원이요. 400원 2레벨 찍으면은 다크 스피커맨보다 더 적은 얘는 2레벨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더 오래 버틸 것인지. 오케이 2레벨 찍었고요. 여기서 가만히 놔둬보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 제가 토타디를 이렇게 다시 할 줄 몰랐는데 블록스피스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. 블피랑 킹피스. 킹피스는 게임이 완전 망해버렸고 블피는 하나 영상 찍을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찍고 있는데 그래서
요새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는 점 죄송합니다. 빌피나 하나 찍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. 한 2시간, 3시간 걸리다 보니까 영상 하나 녹화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찍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새 롤을 좀 하고 있는데 아, 제 지금 티어가 다이아이거든요. 다이아이 제가 옛날부터 진짜 롤 역사상 마스터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제 꿈을 이루고자, 제 버킷리스트랑도 비슷하죠. 뭐 게임 하나 가지고 뭔 버킷리스트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, 제가 진짜 롤 마스터 지금이 아니면은 못 찍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이제 나이도 한 달 뒤면은 아니 6일 뒤면은 이제 24살이라서 저도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을까. 더 이상 나한테 시간이 없지 않나. 손이 늙어가지고 마스터 티어는 앞으로도 쳐다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그린 카메라맨 아주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. 얘는 400원이고 아까 걔는 500원인데 왜 얘가 더 잘 버틸 것 같냐 느낌상. 그죠 님들아? 얘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? 초반 방어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. 와 이거 끝났다 이거 님들아. 레이저 카메라맨이 훨씬 좋다 이거. 인정하시나요? 가성비로도 따져도 얘가 훨씬 좋고. 다크스피커맨 이대로 무너지나요? 아 무너집니다. 무너져요. 다크스피커맨의 기록이 벌써부터 깨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잘 잡고 있죠? 얘는 못 잡아 내가 봤을 때. 아 얘 때문에 다 뚫리겠다 이거. 오 뭐야 바꾸네? 그쵸 그쵸, 먼저 갖는 친구 위주로 때려야지. 그지 그지. 아 못 잡았어요 까비. 이건 잡을 수 있냐 이거?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것도? 어쨌든 시간상으로는 벌써 다크 스피커맨보다 오래 버텼습니다. 끝났죠 벌써. 과연 언제 끝나는지 보겠습니다. 저희 집 아직까지 풀피고요, 다크 스피커맨은 이 시간대에 이미 끝나서 뭐 레이저 카메라맨의 가뿐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. 아 다크 스피커맨 물러가라 진짜. 얘는 절대 못 이긴다 이제. 와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. 얘 때리는 거 보세요 님들아. 이거 보세요. 아니 안 되잖아. 못 들어 못 들어. 지금부터는 강한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못 막는 거 아는데도 아주 초반 방어는 잘했습니다. 라운드가 14라운드야 14라운드. 많이 버틴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은. 혼잔데 지금부터는 자죠 애가. 애가 사기인 이유가 있어.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과연 언제 끝날까요? 아 게임이 끝이 납니다. 5분 7초를 버텼네요. 거의 한 1분 20초 더 버틴 건데 확실히 정해졌죠 승자가 누군지. 저는 이제 진짜 알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저 카메라맨 그리고 다크스피커맨 둘 중 뭐가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,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. 무조건 레이저 카메라맨이 훨씬 좋아요. 여러분들도 이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뽑기 진행해볼게요. 뽑기 나와라 프레젠트맨 딱. 오케이 산타TV맨 좋았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